이건 약간 뿅카지. 산업화를 찍긴 찍었지만 내가 산업화가 안정화된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쫄게 하는 거야. 뻥크를 치면서. 버그인가? 왜 안 넘어가냐? 이러면 안 돼. 나 턴이 강제로 안 넘어가는데 이거. 좋됐다. 나 이거 나 이거 턴이 안 넘어가서 이거 큰일 났는데. 타이머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비전 트윈이신 것 같은데. 와, 그의 대장간에 서서 존망 버그 게임 진짜. 아니 그래도 아니 이게 게임이 터져도 상관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이거 공작 한 번은 보여줘야지 내가. 그거 하겠다고 지금 계속 그거 달리고 있는데 다른 거 안 하고. 같이 하는 사람 문제가 있냐고? 같이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감사하다고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여기서 갑질 안 하고 원래 계속 도시를 여기까지 피면서 막 미친놈같이 계속 돌아다닐 수 있는데 갑질도 안 하고 얼마 착해. 미친놈같이 그냥 도시를 다 박으면서. 뭐야, 죽어가고 있나 본데, 한 명? 아마 인간 저작자가 죽는 것 같아. 모르겠다. 어? 페드베가 죽었어! 어? 뭐야. 야, 안 돼, 얘들아! 야! 생산력 보고 가!
산역 보고가 이 아름다운 산출량 보고가라고. 뭐야 다 튕겼는데. 뭔 일이래 이게. 야 넌 살아있냐? 아직 탄도하겠지. 다 위에 탔는데. 이거 일단은 저장리를 해야겠나? 안 되는데 근데? 저장리를 해야겠다. 아이 망치 막 구축한 다음에 다 때려 죽이러 가고 싶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운반자가 좋은 거라고 또 배웠구만. 아니, 그 생산력을 뽑았으면은 당연히 때려 죽이러 가는 거지. 기본 아닙니까, 그게? 템이 들어왔고. 다 들어왔네. 여기 혹시 게임 설정 되나? 아 여기서 바꿀 수 있네. 아 애초에 그냥 저장리 할걸 이놈을. 바꿀 수 있네. 각 성 유물, 유물 조각상, 걸작. 근데 이것도 괜찮겠다. 얘 문화는 좀 신경 쓸만 할 것 같은데? 아, 나 이거 전혀, 아, 이거 문화를 신경 썼어야 됐네. 내가 이거 콩고를 처음 해봐가지고. 성 유물은 초반에 그, 운빨로 얻는다는데, 나 한 번도 못 찾아봤어요. 나는 그냥 문명에 어떤 문명이나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딱히 종특이라 플레이를 하기보단. 근데 사실 종특에 맞는 플레이를 했어야 좀 더 효율적일 텐데. 그러면 문화를 문화 지구를 하나 정도는 지었어야겠다. 그지? 문화지구를 하나 정도는 올렸어야 했어. 여기가 극장가 하나 올릴까? 극장가는 근데
4명이서 나한테 전쟁 걸면은 이제 나는 전쟁 페널티 때문에 망했지. 그게 되게 세거든요, 전쟁 페널티. 돈은 혹시 몰라서 아끼고 있는 거지. 나를 죽이러 왔을 때 저 돈이 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산업화 완료. 나도 산업화 완료이기 때문에 뭐. 산업화 완료는 나한테 뭐라 할 수 없어. 나한테 갑질을 하려면 이제 뭔가 다른 게 필요해. 핵 같은 게 필요하지. 이게 후반 가면은 멀티에서도 핵을 그냥 되게 쉽게 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다 농장 3개 삼각형 지어야겠다. 농장은 몰아서 지을수록 보너스를 많이 받게 패치가 돼가지고요. 옛날에는 강에 인접해서 지으면은 보너스 받았잖아. 근데 이제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돼. 그냥 몰아서 지어야 돼, 몰아서. 하고 어? 남의 땅이구나. 행복관리는 도시마다 편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어요. 0 밑으로 안 내려가는 이유는 0이 되면은 인구 성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편의시설 관리는 딱히 안 해요. 애초에 편의시설이 스마트하게 가장 필요한 곳에만 딱딱 주고 그냥 성장이 자연스럽게 멈춰. 기도하시죠. 인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된다. 인류는 거대한 바다와 같아서. 아, 이런 거 좋았는데 성류물. 빨리 알았습니다. 어? 이런 게 남아있나 아직까지?
공장이 이제 완료되기 시작하면은 다른 도시가 망치가 북적북적 될 거야. 이제 첫 번째 공장이 두 개 완료되거든? 그러면은 이제 망치를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봐봐. 32. 여기들은 공장이 완료되잖아. 28. 그럼 이 도시는 아직 공장이 완료 안 되거든? 21. 이제 늘어나는 거 봐. 전문학은 전문학자가 27이 됐지? 21에서 여기도 망치가 다 늘었어요. 공장에서 플러스 6, 활동탈에서 플러스 12. 보이시죠? 그래서 모든 도시에 공장이 다 올라가면은 저 보너스를 다 중첩해서 계속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가속을 많이 받겠죠? 진짜 이런 거 노려야 돼. 산업구역은 이제 여기도 꿀자리인데 완전 대박이지. 다 준다 다 줘. 미친 자리야 여기 진짜. 여기 모든 도시가 다 망치가 제공될 거야. 여기 지면은 1, 2, 3, 4, 5, 6, 여기까지 사람이 하나 갇혀있어. 이제 공장 뻥을 보려면은 공장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 좀 많이 지을 때까지. 리덤 스미스 부스팅 하면은 얼마나 차려나 이게? 공장과 작업장을 즉시 건설하니까 은분비 아니면은 음반자 여기다가 바로 타면은 미칠 것 같은데 아주. 가까이가 6칸. 그러니까 산업지구를 이걸 이렇게 보면은 이 산업지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6칸 내 도시가 보너스를 다 받는 거야. 사실이 이론에 맞지 않으면 새로운 의견은 이미 이제 중상주의하고 개몽주의도 완전 코어 카드인데 개몽주의가 캠퍼스 쪽에서 과학 플러스 100%거든? 이게 진짜 완전 코어야. 코어 중에 코어. 과학력이 미친듯이 뻥튀기 되셨대. 근데 역사를 잘 따라가는 것 같지 않냐? 이러면은 22 뭐 저 20 올랐는데 뭐 저게 어쩌서
왜냐면 다른 애들 봐봐. 다른 애들이 과학이 38, 28 이래.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지 알겠지. 저거 보니까. 개발 다 하면서 스타팅 빨이 큰 게 아니야. 스타팅 빨이 큰 거라기보다는 도시가 많아야 돼. 땅이 넓어야 돼. 스타팅이 중요한 거는 문명 파이브보다 덜하고 그냥 도시가 많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내가 국력이 강한 거는 그냥 도시가 많아서요. 그게 순수하게 스타팅 빨은 아니지. 시작하자마자 아 이거 완전 망했네 그런 스타팅 문명 파이브 그거보단 심해. 덜 심하지. 만약에 자기가 전쟁 이긴다면은 문명 파이브는 그것까지 포함이야. 얘가 지금 산업지구 어디다 건설하고 있지? 여긴가? 여기구나. 11턴? 되게 오래 걸리네. 오래 기다려야 되네. 1, 2, 3, 4, 5, 6. 여기까지 탔네. 1, 2, 3, 4, 5, 6. 저기까지는 못 탔겠다. 진짜 너무 많아지는데? 도시가 내가 산업화 뽕을 보여주려고 도시를 좀 귀찮지만 피고 있는데. 보다 강할 수는 있지만 시장 경제에서는 개인이 국가의 권력에서 과해지고 있다. 과해지고 있어. 산업지구가 가장 많이 빨리 완성되는 데다가 여기 같은데 제일 꽁이 큰데.
문명 시스는 뭐 멀티를 많이 할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과거 200년간 변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위생혁명보다 해야 돼. 게임 자체가 그런 게임인데 해야지 뭐. 이제 내가 아까 평균 망치가 한 높으면은 한 30, 낮으면 약간 20 막 그 정도였는데 이제 대충 공장이 완성되고 있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한번 그걸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이게 뭔 차이로 이렇게 하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얘들. 지금 쟤들 뭔 소리 하냐? 유흥단지도 최대한 도시가 많이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데. 딴, 딴, 딴. 와, 근데 이게 뭐야, 대체. 너무 괴물이 돼가고 있는데? 이제 평균 망치가 공장빨로 지금 30이 돼가고 있어. 이제 공장빨 잘 받는 애들은 30이고 공장빨 못 받는 애들은 미친 국가가 되고 있다. 이거 또 납치내겠다 이거. 잘못하면 과학자는 되게 말을 더듬지 않는다. 누구 보너스나 받았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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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아. 너무 커버렸다. 너무 뚱뚱해졌어. 너무 뚱뚱해졌어. 애덤 스미스 취한다. 취한다 취해. 골드 뽕맛 취한다. 안 취할 수가 없다. 안 취할 수 없어. 나 그냥 이대로 내정만 해도 그냥 과학 승리나 뭐 될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커져버렸다. 최고의 로맨스는 항상 보이된 상태. 너무 커져버렸어. 어? 됐다. 아, 위성 뚫어서 애들 뭐하는지 볼까? 나 위성 뚫을 수 있거든? 3턴이면? 아, 라디오까지 필요하네. 전력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가끔은 결과에도 신경 쓰... 따라란. 애들이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동안 나는 내 할 일 합시다. 민족주의 다음에는
동물원. 너무 비대해졌다. 너무 말도 안 되게 비대해졌어. 너무 말도 안 되게 비대해졌습니다. 그래도 패드베어 기술자 별 차이 안 나. 패드베어가 굉장히 위험한데? 굉장히 위험해. 그리고 제네바를 먹었어. 불편하다. 일단은 불편함을 표출하자 일단. 너무 불편한. 내 옆에 있는 도구 봤다니 너무 불편해. 어? 갇혔다 내꺼. 나도 너의 소중한 친구를 죽여주지. 아 근데 코사크 나오는데 코사크가 그래도 이 군사과학이거든? 굉장히 태클을 많이 탔네. 굉장히 태클을 많이 탔어. 현대시대 지탄력? 내가 지금 무슨 시대지? 현대시대 지탄력? 난 산업시대인데 아직 그래도.